자, 여러분 그죠? 거기에 57번, 아 56번 그죠? 그 56번부터 한번 보면 문제 56번. 56번 이건 공유인데 그지? 무슨 유? 공유. 자, 근데 여러분 가벌병인데 딱 2분의 1, 딱 절반이다. 여러분 뭐가 되어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가반수가 되죠. 근데 딱 2분의 1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다. 보존행위 빼고 그죠? 자, 그러면 1번 틀린 거 찾는데 경우 꺾고. 자, 을과 병은, 을과 병 합쳐서 몇 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지. 을과 병은 합쳐서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해지하려고 해도 과반수. 2분의 1보다 많아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2번. 갑을병은 지분 비율에 따라 건물의 유지 관리에 비한 비용을 부담한다. 맞죠? 예. 핵심 단어, 비용. 비용 부담. 병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 자, 3번 갑니다. 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자. 자, 갑으로부터 자, 갑 2분의 1을 이전받은 자는 여러분 등기 안 하면은 지분 이전 등기 안 하면은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서나 주장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으면 줄치고 그 지분 취득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을과 병에 대해서도 뭐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답니다. 틀린 거 3번. 4번 정의 건물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자 제3자가 등기했다. 각 공인자는 뭐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번 갑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자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 줄치고 그죠?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진다. 자, 그 다음에 57번 공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자, 공유자는 어디에 동그라미 지분. 공유자는 뭐 지분을 무수롭게 자유롭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지분은 어디에 미칩니까? 전부를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동그라미 공유물 동그라미 물건 자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자, 그 다음에 3번 공유물의 관리 동그라미 무슨 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는 뭐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인데 공유자 수 동그라미 OXX 공유자 수가 아니고 뭐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공유자 수가 아니고 뭐 지분의 과반수 그치, 그런 거 잘 냅니다. 4번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아까 비용은 무슨 비율? 지분 비율. 그 다음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나눠 가진다는 거 그지? 자 여러분 공유에서 그죠? 얼마 전에 그 2000년 아 2020년 5월 21일에 판례 변경된 게 한 게 있다. 요거, 요거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종전에, 여러분 요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더라, 이게. 잘 봐라. 갑을병 3명인데, 3분의 1이라고. 그지? 예? 여러분, 자,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각 공유자는 무슨 행위로서? 보존 행위로서. 어? 로서. 뭐,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각 공인자는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못 돌려주면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럼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반환 청구 다 각자 되겠습니까? 요거 누가 침해했을 때 제3자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자자 갑을병 세 명인데 중요하지 이게. 근데 여러분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공의자는 무슨 비율이요? 사용은 뭐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해야지 그지? 근데 독점적으로 쓰는 걸 뭐 배타적이란 말 쓰잖아요. 그럼 독점적으로 쓰려면은 다른 공자의 뭐를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쓰거나 안 가면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 독점적이란 말 안 쓰고 우리 법에서는 무슨 적? 배타적. 그럼 배타적으로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과반수일 때 관리 방법으로 그 다음에 과반수가 안 될 때는 다른 공자 전원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배타적으로 쓸 수 있죠. 근데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공유자 중에 1인이 자 여기 이제 판례빙자다. 1인이 동의도 없이 과반수도 아닌데 배타적으로 쓰고 있다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은 종전에는 무슨 탈로 보고 을과 병은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료 부당이득은 무슨 만큼인데 지분만큼인데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잖아요. 이게 지금 됐습니까? 종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21일 요 판례 변경된 거에는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요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각 공인자는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인데 요 갑이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는 것은 이 제3자가 배타적으로 쓰는 것과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갑도 몇 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무슨 부를 전부를 지분을 공동으로 이렇게 배타적으로 쓰지 말고 네 혼자 독점적으로 쓰지 말고 정상적으로 쓰라 하는 거는 을과 병이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됐습니까? 무슨 청구는 할 수 없고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뭐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라 하는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게 꼭 기억한다. 종전에는 어떻게 한다? 배타적으로 동의 없이 과반수도 아닌데 배타적으로 쓰면 무슨 탈로 보고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월 21일 판례 기존 판례 변경한다 이렇게 해놨다. 대부분 합의체 전원합의체 시험 문제 나온다 전원합의체 하니까 근데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무슨적 청구만 물건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라 배타적으로 쓰지 말고 무슨 부를 전부를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공유자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라 하는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근데 그렇게 계속 안 쓰면 나중에 뭐 무슨 이득 부당이득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까? 요거 자,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갑 토지 위에 지상권자 B가 건물을 뭐 했다? 축초했다.
자, 비행은 무슨 권자입니까? 지상권자, 그지? 옳지 않은 거. 만료시 B는 A에 대해서 뭐, 무슨 청구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A는 갱신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계약 갱신 청구는 요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이 아니라 무슨 권? 청구권. A가 갱신을 거절하면 B는 무슨 세요? 사세요? 행사할 수 있고. 자, B의 체납으로 A가 소멸 청구한 경우, 껌껌. 무슨 반? 위반으로 소멸한 경우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사세요 할 수 없다. 쉽죠, 요거. 요 딱 중개사 스타일. 시스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B가 축조한 건물이 경제적 가치, 그래서 요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지 않다. 무슨적 가치가 없어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토지 소유와 소용 여부와 관계 없이 B는 A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58번에 5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까다롭지 않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59번 전세권 갑니다. 여러분, 자, 전세권의 양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무슨 권의 양도? 전세. 여러분, 전세권 하면은 안에 두 가지고,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인데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사용 수익하는 거. 사용 수익하는 전세권과 전세금 돈, 전세금 반환, 채권, 청구권이라고도 하고 채권이라고도 하고, 그죠? 요 있는데, 자, 양도 이전 몇 개? 두 개. 원칙. 이전 몇 개? 두 개. 자, 사용 수익하는 거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없고, 돈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는데, 돈 떼기 위해서는 사용 수익이 끝났을 때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 해지.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 돈만 따로 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쓰고 있는 중에는 기간 중에는 요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쓰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소멸 종료 만료를 조건으로 요 채권 따로 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자 갑니다. 옳지 않은 것. 59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기간 중에 채권만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장래 소멸하는 경우 끊고 아까 했죠. 장래 소멸하는 경우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 1번이 딱 저거 보고 이해가 가야 된다. 선생님 지금 문장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게. 1번 정도는 100% 이해돼야 된다, 이게. 시험 합격하려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조고 돼야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2번.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얼마로도 있어야 된다? 1원. 그러면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 없지만 전세금은 지금은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맞죠? 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 여러분 전세권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할 수 없다. 그럼 집을 비워주고 이행 제공 집을 비워주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는 이용 제공을 해야 무슨 소? 필요소.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저번에 했죠.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하고 주택과 상가에서는 특례에서 개시 반대 의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전세권에서는 무슨 다 한다. 이게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 그렇지. 그래서 3번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주권권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끊고 무슨 이행이기 때문에 동시행이기 때문에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비워 줘야 된다. 설정자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 및 말소 등에 필요한 말소 의무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자 일부 전세권자 이거 나오면은 수업시간 다 한 거죠 그죠?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은 자신은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권리자가 실행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전부에 대하여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배당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보고 자 그래서 한계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주어 있다 없다 자신이 전부를 경매할 자신 항상 경매는 무슨 부 전부인데 자기는 뭐 일부에만 미치는 사람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 일부 주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없고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린 거는 둘째 줄 경매 신청할 수 있고가 뭐 없고 해야 된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그 다음 5번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됐습니까? 그럼 전세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 다시 전세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제3자의 경매되더라도 전세권은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게 무슨 칙? 원칙. 핵심 단어. 원칙. 이고 예외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그렇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까 배웠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문제를 문제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풀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뭐 한 걸 가지고 배운 거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동영상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 당연하고 잘 안 되는데 문제 계속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빨리 동영상 집에 가서 해요. 어? 탁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고 절대로 동영상 볼 때는 뭐 없다? 빼고 없다. 무조건 쭉쭉쭉쭉 나오는 거야. 그럼 앞에 놓친 거 뒤에 가면 또 나온다고. 그냥 빨리 한 두 번씩 보고 그래서 문제 풀면 딱 풀린다. 자, 60번 갑니다. 유치권에 관한 거 틀린 것. 여러분,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권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지만 경매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으나 우선 변제받지는 못한다. 자, 만약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그죠? 경락인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그냥 하면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누면 유치권이 언제 승립해야 되냐면 유치권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 신청 후에 또 유치권이 승립은 한다. 근데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변제기가 돼야 유치권이 승립. 결련성이 있고 변제기 됐습니까? 무슨 기? 아니요, 변제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세 개가 있어야 된다. 무슨 기? 변제기, 점유, 무슨 성? 결연성. 이 세 개가 전에 있어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셋 중에 한 개가 뭐 전에 경매 신청 후에 있다.
하면은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나온다. 요즘 작년에 안 나왔고 그 작년에 나왔는데 나올 때 되게 뭐가 중요하다?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이걸 그냥 유치권이 승립했다 이렇게 한다. 그럼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요 셋 중에 한 개가 언제 이후에 이루어졌다.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이번은 경낙인이 목적물을 뭐 받으려면 인도 받으려면 다시 뭐 받으려면 인도 받으려면 자, 근데 여러분 요 유치권자는 경낙인에게 돈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경낙인은 돌려받으려면 변제해야 할 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주어가 경낙인이다. 경낙인이 무슨 제하여야 하고 변제하여야 하고 따라서 아까 죠 경낙인은 갚아야 되지만 유치권자는 경낙인에 갚아라 할 수는 없고 반할 무슨 절 거절. 근데 경낙인이 돌려받으려면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사실상 뭐 돼 있다? 확보. 그래서 3번 틀렸네. 갚아라 할 수는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딱 좋네요.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요렇게 무슨 템을 묻는 문제다? 시스템. 그치? 그래서 3번은 유치권자는 채무 변제 청구 그게 틀렸다. 있다 없다?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 자기 먼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자 부속물 매수하면 동시에 이지 유치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61번 지상물의 경매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자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달라졌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런 말 안 하고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4번.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 62번 갑니다. 갑의 토지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이 갑의 토지에 설정된 을의 저당권 하면 을이 채권자. 갑은 무슨 자? 채무자. 을갑 딱 이렇게 순서합니다. 갑은 채권자는 누구? 을. 채무자는 누구? 갑. 을갑.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을의 저당권 설정 전부터 갑이 지상 건물을 뭐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 그럼 어쨌든 그러면 자, 잘 봐라. 국어 을갑인데 이미 자 건물이 이미 설정 전부터 건물이 있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 빨리 물어.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무슨 지상권이네? 법정 지상권이네. 설정 전부터 뭐가 있었다? 건물이.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 요렇게 표현한다. 1번 같이 요 표현 요렇게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토지에 이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 갑이 건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을이 설정 전부터 이 토지 위에 건물 소유자 병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거는 지상권이 1번. 요거 1번 무슨 권? 지상권. 2번 저당권이지. 그럼 병이 이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 경락인에게 자 여러분 저당권 경매가 돼도 말소 몇 순위 2순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가지고 토지의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번 을의 저당권 설정 후에 병이 이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 자
그럼 자, 요거는 1번 무슨 권? 저당권. 2번 무슨 권? 지상권. 그렇지. 자, 지상권 취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경락인은 건물은 뭐 할 수 있다? 철거. 그죠? 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건물은 뭐 한다? 철거. 토지만 실행하고 경락인 건물 뭐? 철거. 그 다음 4번. 을이 설정 후에 갑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자, 토지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유형이지. 그지? 을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 다음 5번. 을이 설정 전에 을의 저당권 설정 전에 병이 이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자, 그럼 이거는 임차권이 몇 번? 임차권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몇 번? 2번. 하더라도 그러면 자, 말소 기준 관리 요거하고 똑같죠? 여기 1번 무슨 건? 임차권, 2번 저당권 해도 최초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용의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82번 짱 좋은 거. 아, 62번 짱 좋은 거, 짱짱. 꼭 기억해야 된다. 62번. 알아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다. 요렇게 나온다, 중개사.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3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 틀린 거. 여러분, 가등기 담보에서 무조건 청산기간 몇 월? 2월. 그치? 채무자가 청산기간 경과하지 청산 후에 권리를 양도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치? 그럼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청산금은 누가 가져갔냐면 누구 가져간다?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다음 이번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제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역시 후순위 권리자에게 채무를 면한다가 아니고 면하지 못한다. 틀린 건 몇 번? 2번. 그럼 여기에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지금 생략된데 누구한테 줬다? 채무자한테 줬다고. 누구한테 줬다? 채무자. 나중에 경과하고 나서 후순위 권리자가 달라고 하면 다시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자, 여러분 담보 가등기 이후에 후순위 권리자 대항력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는 무슨 금을 가지고? 청산금을 가지고 가져간다고. 그래서 후순위 임차권자는 청산금 범위 안에서 다시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무슨 이행? 동시행. 담보 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주어권고 청산금 범위 안에서 임차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자, 무조건 자, 뭐 물건 가액에서 누구 거 뺀다? 자기 거와 선순위 거. 자기 거와 뭐 선순위 거 뺀다. 후순위 거는 계산할 때 고려한다. 청산금 계산할 때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청산금은 누가 가져간다? 후순위 권리자와 후순위 임차권자. 후순위 임차권자는 아까 무슨 금 범위 안에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무슨 이행? 동시행 하는가 그런가. 자, 그다음 4번 청산금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아까 했죠. 자, 평가는 누가 하냐면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낮게 평가한다. 채무자 억울하면 갚으면 되고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없고 그럼 아까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이 적고 청산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후순위 권리자. 그러면 평가액에 불만이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 내에 원래는 경매 청구하려면 변제기가 돼야 되는데 무슨 기간 돼도 변제기가 안 돼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4번. 평가액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주어 끊고 청산기간 내에 끊고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 꼭 기억한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청산기간 2월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 안 준다 하는 특약은 무효. 청산기간 경과 이후에 야 청산금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은 유효지만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됐습니까? 후순위 권리잖아. 이런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제3자 권리를 해야지 않는 한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 다음 64번 담보 책임 났죠. 여러분 담보 책임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게 뭐만 기억하면 되노? 부부 실행은 매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물을 수 있고 실행은 무슨 배상까지 있다? 손해배상. 그 외에는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면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갑의 2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했다.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것. 자, 전부가 갑이 소유가 아니고 병 소유인 경우 끊고 이건 자 제목 붙여라. 전부 타인의 권리. 그럼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악일지라 부부니까 악일지라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의 악이 묻지 않고 있다. 그럼 선의면은 해제와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한 평당 100만 원에 했던 200만 원, 2억 원을 매매하는데 10평이 부족. 10평이 부족. 수량 부족. 부부 실행 안 들어가죠. 그러면 요 수량 부족일 때는 악일 때는 아예 담보 책임 없고 뭐일 때만? 선인 경우에 하나여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200평 중 20평이 병 소유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 부부지. 일부 타인의 권리니까 뭐 부부잖아요. 전부 일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악일 때도 되는데 선인 경우는 당연히 뭐 선인 경우에 하나여 하니까 OX. X. 왜 틀렸노? 하나여. 하나여 하면 요거 때만 하면 OX? X. 뭘 때도 된다. 아, 그렇지. 왜? 부부니까. 수량 부족, 요거는, 일부 타인의 권리. 3번은 무슨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일 땐 악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부부 실행 그것만 땅에 오고 있으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다 된다. 그 64번에 3번도 찾아내기 어렵다. 근데 딱 일부 타인의 권리인데 선인 경우에만 OX, X, 뭘 때도 된다? 악일 때도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용익은 뭘 때만? 선일 때만. 알고 있었다면 아예 있다 없다? 없다. 알고 있을 때도 되는 거 부부 실행. 부부는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걸 부부, 그 다음 실행. 알고 있었다면 되는 거 부부 실행.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5번, A 토지 위에 저당권이 존재하고, 자, 여러분 저당권 가등기 다 들어간다. 저당권 가등기, 다시 뭐, 저당권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실행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했거나 자기가 갚았을 때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 65번 여러분 이런 거 한 문제씩 냅니다. 자꾸만 연습해야 된다. 긴 거 갑은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 길 때는 무조건 주업 동그라미 하고 그가 소유한 토지의 을과 3월의 매매계약을 생각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자 갑이 을에게 팝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3천만. 그런데 갑이 채권자 병의 요청으로 중도금 잔금이 을이 직접 병에 지원하고 을과 중도금과 잔금을 병에 지원하고 병이 수령하였다. 자출치입니다. 병이 수령하였다. 딴 거니까 자 제목 붙이면 제3자를 위한 계약. 병이 수령하였다. 수익 의사표시 했다 안 했다? 했다. 이렇게 딱 가는 거지. 빨리 읽으면서. 와 어렵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눅 들면 안 되고 배웠으니까 배운 것 중에 나온다고.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근데 병이 수익 의사표시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근데 자 중도금과 잔금은 병에 근데 하고 나서 합의로 임의로 바꾸어도 병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병은 여전히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합의 해제 동그라미. 그 다음 을은 병에게 중도금, 잔금, 부당이득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여전히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병 채무의 을이 면책적이 아니고 뭐 중첩적 중복적 채무인수 2번 X 3번
병이 수액 검사 표시가 없으므로가 아니고 있죠. 아까 병이 뭐 하였다? 수령하였다. 4번 X 이행인수가 아니고 아까 병존적 중첩적 채무인수지 이행인수 아니다. 5번 정답 병의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갑과 을의 합의해제는 병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결과 갑은 병에게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하지 못하고 을은 여전히 병에게 지불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 66번 갑니다. 여러분, 조세법 달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 제한 회피 목적 없이 갑이 소유권 배우자 을에게 명의신탁 있다. 자, 요건 딱 제목 보니까 뭐 실명법인데 요건 무슨 내? 특례. 특례에서는 여섯 자 명의신탁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여기서는 누가 소유자? 을. 근데 을은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갑은 언제든지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실명법에서 제3자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103조만 아니면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자, 옳은 것. 을이 병에게 병이 악이면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다. 취득한다.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 법률상 누가 소유자다? 을. 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대위하여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을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병에게 이전됐다. 갑은 직접 안 된다. 항상 누가 해야 된다? 법률상 전부 다 누가 소유자다? 을. 그러면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을 해지하고 그래서 을은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그지. 갑의 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해지한 경우 끊고. 어쨌든 가면 뭐 갑이 해지하든 갑의 채권자가 해지했다. 갑은 을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갑이 명의신탁 해지하면 당연히 소위 갑에게 복귀하고 회복하기 전에 자 해지하면 당연히 복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을이 제3자에 무조건 제3자에 넘어갔을 때 제3자는 몇 조만 아니면 103조만 아니면 제3자는 무조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어리 병에게 처분하여 갑은 병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죠? 그 실명법에서는 제3 뭐 기본 유형이든 제3자든 넘어갔다 그대로 뭐다? 유효. 제3자. 그다음에 당사자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에서는 유형에서는 세 개에서는 무조건 뭐 무효고 특례에서는 뭐 유효고 기억해야 된다. 나왔을 때 이게 번지가 어딘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67번 갑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을은 갑으로부터 갑 소유의 A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신축하는 B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갑으로 하였다. 자, 자 그럼 고개 들고 이것도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고 토지 대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누가 건물 짓고 을이 건물을 짓고 을 건물을 누구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이건 뭐?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한 양도 담보지.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한 무슨 담보? 양도 담보니까. 자, 고개 들고 실명법 적용, 아니, 가담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왜? 대금.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 대차가 아니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한 양도 담보란 말이지. 무슨 대금에 대한 양도담보? 토지매매에 대한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대차가 아니다. 어쨌든 자 처음에는 원칙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을. 을이 원시취득자 원칙. 비건물에 대한 을이 소유권 무슨 취득? 원시취득. 오. 비건물을 간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면 이건 무슨 담보? 양도담보지. 갑과 을 사이는 양도담보가 승립한 것으로 본다. 자, 근데 이의 경우 무단히 피의 건물을 점유한 병 제3자에 대해서는 자, 제3자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된 갑이 행사한다.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지만? 을이 소유자지만 제3자, 자, 메모해놔야 되겠죠? 제3자에 대해서는 뭐 등기된 누가? 갑이 권리를 행사한다.
다시 제3자에 대해서는 누가 권리를 행사한다? 누구? 등기된 갑이.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지만? 을. 그래서 을이 소유권에 기하여 있다. OX, X. 짱 중요. 그 다음 갑이 정에게 B 건물을 양도하고, 자, 이거 가담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데 있죠? 안 한 데 있죠? 근데 여러분 가담법 적용하면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 이거 가담법 적용 안 하니까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뭐다? 유효. 꼭 기억한다 이거. 가담법 적용했을 때는 무슨 제3자라 해야 된다? 선의의 제3자. 가담법 적용 안 하기 때문에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정은 비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권자가 아직까지 자기가 변제기도 안 됐는데 제3자에게 처분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걸 제3자에게 처분했다. 가담법 적용 안 했을 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가담법 적용할 때는 무슨 제3자만? 선의의 제3자만. 그럼 지금 가담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데 있죠. 무슨 대금으로 양도담보해놨습니까? 토지매매 대금. 꼭 기억한다. 4번도 중요하다. 그거 두 개. 가담법 적용했을 때와 적용 안 했을 때. 적용 안 하면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 다음 5번. 을이 이행지 채권, 갑은 담보권의 을에게 을로부터 비건물을 임차하고 등기까지 마친 무에게 건물 명도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이후에 임차인이다. 5번은 그 이후에 임차인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명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후순위 임차권자에게. 자, 68번 갑니다. 임대차 승립 요건으로 틀린 것. 1번 임대차는 매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계약 성질. 매매는 전형, 유상, 쌍무, 낙성, 무슨 요식, 불요식. 임대차도 똑같다. 임대차 교환. 임대차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다시 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세 개는 계약의 성질이 똑같다고. 그래서 임대차, 매매도 예약 가능하죠. 임대차도 예약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다 되고.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할 권한만 있으면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부재자 재산관리인.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소유자가 이런 처분 능력이나 거의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도 임대인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의 그 기간은 어떻다? 단기 임대차라고 했고, 민법은 무슨 게? 짧게. 무슨 기 임대차? 단기 임대차 해서 짧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토지 임대차 이런 거는 몇 년? 10년. 못 넘긴다고. 몇 년? 10년. 이런 거.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 뭐 이런 거 그냥 5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의 일정 기간 임대차 하지 못한다. 이걸 무슨 임대차라는 말 쓴다? 단기 임대차. 무슨 임대차? 단기 임대차. 그럼 토지 임대차는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뭐 이런 거. 그 다음 물건의 일부는 임대차 목적물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69번. 자, 중요합니다. 토지의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틀린 거. 여러분, 자, 임대인의 동의는 뭐고? 임대인의 동의는 양수인이나 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 대한 대항요건이지. 동의는 유효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 대항요건. 꼭 기억한다, 이거. 여러분 등기된 임차권도 양도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 꼭 기억해야 된다. 등기돼 있으면, 등기돼 있어도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은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OX, X고. 동의 없이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임대인의 입장에는 무슨 점유? 불법.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무슨 반? 위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 자,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 대표적으로 뭐 차임 직업 의무. 차임은 반드시 전차인이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알고 있죠? 예. 자,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 자, 동의를 얻어 전대했다.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틀린 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 합의 해제.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뭐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채고 없고. 근데 제3자 보호는 있다. 그 다음 이행불능. 동그라미. 무슨 불능? 이행불능. 세 개. 최고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뭐 이행 제공 없이 무슨 시? 적시. 금전인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도 마찬가지다. 미리 거절. 뭐 없이? 세 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자, 4번은 뭐고, 4번은?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줘. 행사는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 자, 행사는 어떻게, 이 계약에서 벗어나려면은 4명인데, 여기서 내가, 뭐 하고, 해제하고, 내 혼자만 여기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에서 벗어나려면 누가 해야지? 전원이. 나 혼자 해제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혼자 해제한다 하더라도 해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계약에서 못 벗어난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누가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일방 쌍방이 수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 자기 부분에 관해 해제하여 그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OX, X.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만큼 해야? 전원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71번 해제효과. 1번 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멸시키는 것. 맞죠? 예. 해제 경우 끊고 각 당사자는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이더라도 해제권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양립주의, 원상의 무슨 주의? 양립주의 함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는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여러분 정기행위는 결혼식 환.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그래서 뭐 없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는 있어야 된다. 정기행위는 채무불능을 해제하게 되며 채권자는 별도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뭐는 필요 없지만 최고는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예, 잠깐 쉬었다가 72번 갑니다.